네,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과학적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는 문화 과학과 만나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영화 감기를 통해서 국제재난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사상 처음으로 월 관객 수가 무려 2천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올여름 한국 여행의 흥행이 참 거센데요. 만초 설국열차 네, 있고요. 그쵸. 숨바꼭질, 또 이와 함께 감기, 영화 감기도 가족영화로서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감기 어떤 영화인지 자세히 좀 줄거리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. 네, 이 영화 감기는요, 바이러스 감염을 다룬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첫 번째 영화입니다. 네. 이 경기도 평택항으로 그 밀입국을 하려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속에서 알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게 되는데요. 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른 남자 역시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됩니다. 이 원인불명의 바이러스로 무방비에 노출된 분당 시민들은 이 곳곳에서 죽어가게 되고요. 도시 전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. 이 정부가 피해가 확산이 되자 이 앞으로 더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시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. 이로 인해 분당 사람들은 집단 격리 수용이 당하게 됩니다. 이 영화는 3초에 한 명꼴로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, 전염 즉시 36시간 안에 사망하게 되는 치사율 100%의 변종 바이러스를 이 소재로 삼아서 이 한국에 변종 바이러스가 덮치는 가상의 상황을 그렸습니다. 이 영화 비트로 아주 유명한 김성수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서요. 이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은 물론이고,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모습까지 아주 치밀하게 그려서 현실적인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뭐이 영화를 보니까 저도 사실 봤거든요. 네. 지난해 그 연가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. 그렇죠. 그 영화랑 비슷한 그런 스토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느낌이 감염병 있죠. 재난 영화잖아요. 네. 보니까 분당 전체가 감기 바이러스, 변종 바이러스로 이제 감염이 된 건데 이런 상태를 영화 속에서는 판데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판데믹이 뭔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네. 해주세요. 네,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판데믹 상황입니다라는 대사가 나왔을 때, 무슨 네. 뜻이지 했었거든요. 이 판데믹이라는 건요, 이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. 세계보건기구죠, WHO가 설정한 그 감염병 경보 단계가 총 6단계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최고 위험 단계인 6등급에 해당하는 거를 판데믹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역사적으로 예를 들자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을 판데믹이라고 볼수 있는데,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0%가 감염이 돼서 5천만 명이나 사망을 했고요. 이 가장 최근 판데믹이 발표됐을 때는 2009년 6월 신종플루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A의 대유행도 판데믹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, 물론 뭐 영화에서 보여준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 뭐 허구긴 하지만 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신종 조류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죽음에 이른 경우도 그쵸. 봤는데 이런 걸 보면 또 마냥 영화 속 상상이라고 치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 치사율과 전염성이 모두 높은 바이러스의 변종 위험 얼마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변종 바이러스가요, H5N1형입니다. 네. 이 실제로도 존재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 속의 어떤 공포가 좀더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건데요. 이 영화에서처럼 감염 즉시 죽음으로 이어지고, 또뭐 치사율도 이제 뭐 죽음으로 이어질 정도로 치사율이 높고, 뭐 3.4초마다 한 명씩 죽는, 뭐 감염이 늘어난다, 이런 식의 어떤 카피처럼 전염성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는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. 이 우선 치사율이 아주 높으려면 바이러스가 이 공기 중에 감염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 직접적인 접촉이나 뭐 피, 체액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경우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요.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무조건 사망하는 건 역시 영화 속 허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라기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.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과 같은 어떤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.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지난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공동 연구진이 쪽제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. 이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는 H5N1 변종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성공한 실험 결과가 있기도 있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변이가 거듭돼서 이뤄지면 이 독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또 영화를 보면은 그 밀입국자 중에 한 명이죠. 항체를 네.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렇죠.
또 피를 뽑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백신을 만드는 장면도 사실 네,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뭐 백신을 통해서 미리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유행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? 네, 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요. 이 바이러스라는 게이 숙주에 기생을 하면서 세포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킵니다. 그래서 변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이 흔한 감기 바이러스도 사실 각각 그 맞는 백신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.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이죠. 그래서 다양한 이 항바이러스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, 이뭐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 같은 걸들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영화에서처럼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일어날 경우, 이 단시간에 백신을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이 보통의 인플루엔자 백신은 계란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킨 뒤에 바이러스만 정제해서 이 포르말린을 가해서 이 감염력만 없애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과정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. 이 최근에는 계란, 뭐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의 어떤 공급이 좀 어려워지면서 계란이 아니라 동물 바이러스로 이그 배양하는 방식이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, 사실 이 역시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죠.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이 단기간에 뭐 피를 직접 뽑아서 백신을 만드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고요. 또 앞서 말했듯이 변종 바이러스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많은 나라에서 팬데믹에 대비한 이 항바이러스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감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정말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설정처럼 뭔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정말 큰 재난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영화 속또 다양한 설정들의 과학적 진실까지 듣고 나니까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지고 다시 한번 또 보러 가야 될것 같네요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